헨젤과 그레텔 길을 잃었네. 숲에서 길을 잃었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나, 깊고 깊은 숲속에서. 헨젤과 그레텔 길을 잃었네. 숲에서 길을 잃었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나, 집을 찾아주세요. 헨젤과 그레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죠. 남자아이는 헨젤, 여자아이는 그레텔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의 아버지는 마음씨 고약한 새어머니와 결혼했어요. 우리는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겠어요. 헨젤이 그걸 들었어요. 그날 밤 헨젤은 반짝이는 조약돌을 주었어요. 우리는 집을 찾게 될 거야. 헨젤은 조약돌을 숨기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갔어요. 헨젤은 땅에 조약돌을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갈 수 있어. 새어머니가 말했죠. 이 커다란 나무 옆에서 기다리렴. 그렇지만 새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반짝이는 조약돌을 따라 숲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며칠 뒤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숲으로 소풍을 가자꾸나. 그레텔은 생각했어요. 새어머니가 또다시 우리를 숲속에 버릴 거야. 그러나 헨젤은 반짝이는 조약돌을 주울 틈이 없었죠. 헨젤은 땅에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빵 부스러기를 따라 집으로 갈 수 있어. 하지만 새들이 빵 부스러기를 모두 먹어버렸죠.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은 집을 한 채 보았어요. 그 집은 과자와 케이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것 봐! 과자집이야!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와 케이크를 먹고 있는 동안 이상한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얘들아,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렴. 그 아주머니는 무서운 마녀였어요. 난 아이들 먹는 것을 좋아하지. 마녀는 헨젤을 지하실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레텔은 집안일을 해야 했지요. 마녀는 아이들을 요리하려고 물을 끓였어요. 그러나 그레텔이 물 속으로 마녀를 떠밀었어요. 영차! 으아! 안 돼! 마녀는 끓는 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보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달아났죠. 헨젤과 그레텔은 집을 찾았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새어머니는 가고 없단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